안녕하세요. 엑셀 가르치는 미카쌤입니다. 뭐 엑셀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같이 하고 있는 미카쌤이에요. 자, 오늘도 엑셀을 풀어볼 겁니다. ITQ 엑셀. 자, 문제지 볼게요. 정보기술 자격 ITQ 시험에서 항상 주의할 거, 처음에 이 내용들은 다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체크할 거, 이런 거. 항상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 시험 가시면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자, 나머지 것들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알아두시고요. 모든 시트 A열은 열너비 1, 나머지는 적당하게 테두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1작업의 테두리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려야 되고요. 특히 4작업 그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테두리 그려주는 거 이따 같이 해볼게요. 자, 나머지 뭐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름, 이거 가끔씩 제 띄고 1작업 쓰는데 아니에요. 붙인 겁니다. 다 붙여서 쓰시고요. 1작업 표서식 및 값 계산해서 640점이에요. 2020년 1분기 쇼핑 매출액. 자, 우리 이거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엑셀을 한번 켜볼까요? 엑셀, 아이고, 켜놓지도 않았네. 자, 엑셀 키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새 시트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할 텐데, 가장 먼저 1작업 들어가기 전에 선행해줘야 될 거. 자, 위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열너비 1, 그러니까 A열, 열너비 A에서 오른쪽 클릭, 열너비 1. 자, 이거는 모든 시트 다 마찬가지예요. 해서 일단은 시트 먼저 다 정리를 할게요. 제 1작업이었죠. 그리고 얘를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요, 복사됩니다. 제 2작업 마찬가지, 3작업까지 하나 더. 3작업 여기까지만 해주시고요. 4작업은 안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1작업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1작업에 A열 1 했으면 다음 시트 이름 변경했고요. 복사했습니다. 자, 높이부터 바꿔볼게요. 높이는요, 그냥 외워주시면 참 편하긴 한데, 자, 전체 높이 전체 잡고요. 전체 여기 누르면 잡혀요. 전체에서 잡고, 오른쪽 클릭, 핵 높이 20.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어서 바꿔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하니까 그냥 괜찮게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1, 2, 3은요, 핵 높이 25. 4는요, 핵 높이 4, 핵은 33. 정도 하니까 그냥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 정도 해서 외워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나중에 다 타이핑 한 다음에 높이 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하고요. 타이핑을 할 거예요. 자, 해서 타이핑 B4셀부터 요 내용을 그대로 칠 겁니다. 치는데 요거 1, 2, 3, 4, 5, 6. 얘네들은 따로 안 쳐도 돼요. 어차피 함수 들어갈 거라서 이 글씨 나와 있는 거, 글씨 숫자 나와 있는 요 내용들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치다 보면은 요거 두 줄이죠. 근데 지금 치다 보면 이렇게 한 줄이 됩니다. 한 줄 아니에요. 이거 두 줄 만들어야 돼. 어디서? 2019년 하고 엔터 치고 4분기 매출액 나와야 돼. 그러면 2019년 여기 띄어쓰기가 아니라 스페이스가 아니라 붙여놓고, 이것도 스페이스 들어가면은 오타예요. 그러니까 2019년 다음 내려가야 돼. 여기서 엔터 치면은 그냥 내려갑니다.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왼손으로 Alt 누른 채로 엔터를 치면은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또 하나 두 줄이 있었죠. 여기 있네. 상월 매출액 순위, 상월 매출액, 그리고 밑으로 엔터, 그리고 순위, 상월 매출액, 그리고 띄어쓰기 아니고요. 붙여놓은 상태에서 Alt 누른 채로 엔터. 두 줄 됐죠. 자, 얘네들 일단 테두리부터 그려줄게요. 얘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테두리는요, 항상 모든 테두리 다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 여기 테두리 다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예요.
제가 구분하기 편하게, 사용자가 구분하기 편하게 선이 그려진 거지 실제로는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선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우리는 선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줄 겁니다. 그려줄 때 주의사항, 전체 선 다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얘의 바깥쪽은 다 두꺼운 선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부분에 위쪽, 아래쪽도 두꺼운 선 돼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선 그릴게요. 자, 전체 잡아주시고요. 선. 우리 웬만한 건 1시트는 다 홈에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자, 선 그리긴 여기 있습니다. 선 그리기 테두리. 어떻게 모든 테두리 먼저 전체 테두리 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요 부분에 바깥쪽이 다 굵게 변하게 되겠죠. 그쵸, 굵어졌죠. 그리고 요 부분 위아래 두꺼운 선이죠. 위아래 두꺼운 선 하기 위해서는요, 위아래 하지 말고 그냥 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왼쪽으로 좀 원래 굵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선이 있네. 그쵸, 여기도 선이 있어요. 여기 두 칸인데요, 어떻게 합쳐줘야죠. 두 칸 합쳐주는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짠. 그리고 나서 선 그리기 테두리, 어느 테두리 없죠? 없으면 다른 테두리 가면은요,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확인 하면 X 됐죠. 합친 김에 얘도 합쳐주고요, 얘도 합쳐주고요, 얘도 합쳐줄게요. 이렇게 병합하는 거 총 네 군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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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여기 세 칸, 아이고, 세 칸 병합하고 가면 마침 여기 있죠. 네,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눌러주시고, 여기도 눌러주시고. 전 단축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합쳐졌고 합쳐졌고 합쳐졌어요. 여기도 물론 아까 합쳤고요. 자, 보니까 글씨가 다, 아이고 정신없어, 다 붙어있어. 어떻게 얘 칸 늘려줄 거예요. 칸 늘려주는 건 B, C 요 뒤에 선 잡고 쭉 늘려주면 돼요. 늘려주는 거 잡고 다 늘려도 되고요.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요 선을 잡고 데려가지 말고요, 더블 클릭해봐요. 까닥 하면은 자동으로 다 맞춰집니다. 그럼 하나하나 다 더블클릭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거 없이 전체 잡고 전체 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이 바뀌는 요 순간에 더블클릭 하면은 전체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대충 정리된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넓이도 됐고요. 셀도 정리됐어요. 자, 선 그렸고 이제 조건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전체 잡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잡는 거 짠. 글꼴 고르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꼴 찾아서 클릭해도 되고요. 혹은 그냥 여기다가 굴림 우타 없이 쳐서 엔터 치면은 바뀌어요. 이게 훨씬 빨라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화살표로 골라도 되고요. 타이핑해도 됩니다. 자, 했고요. 전체 잡고 글꼴 굴림 11포인트. 11포인트는 이미 다 11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바꾸지 않을 거고. 정렬은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그 얘기 뭐냐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 대신에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 그래서 전체를 다 일단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정렬 여기 있어요.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에 오른쪽 정렬 할 건데 어느 게 숫자 회계야?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도 숫자 있는데요. 얘 가운데 정렬 돼 있죠. 보이는 대로 하면 돼. 보통 쉼표 있는 것들 얘네들이 다 오른쪽 정렬이겠죠. 얘네가 뭐냐면 위에 보니까 매출액 돼 있죠. 그쵸? 매출액 얘네들은 다 오른쪽 정렬 회계 서식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매출액을 얘기한 이유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얘네들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매출액 돼 있는 얘네들 그리고
운영 형태? 아니, 상관없겠지. 매출액 순위 1, 2, 3, 4, 5, 6이니까 얘들은 뭐야, 돈이 아니잖아요. 순위니까 1등, 2등, 3등, 4등이잖아. 상관없고요. 3번 매출액 합계. 매출액의 합계니까 매출액이 나오겠네. 숫자가 나오겠네요. 얘도 오른쪽 정렬 해줘야 된다는 거. 매출액 평균 마찬가지. 얘도 매출액 돈이 나오겠죠. 여기도 최소 매출액, 여기도 돈이 나올 거고요. 1월 매출액 여기도 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 오른쪽 정렬 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바꿀게요. 자, 얘네들이요 다 오른쪽 정렬이래요. 오른쪽 정렬. 얘랑 좀 다른데? 타이핑 하면서 이미 쉼표 쓴 사람들 있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쉼표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쉼표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눌러주면 다 바뀌는데, 이걸 굳이 나는 쉼표 안 누르고 그냥 타이핑 할래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만큼이 한 칸이 띄어 있어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옆에 한 칸 띄어 있죠. 얘네들은 붙어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형식이 일반이 아니라 회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굳이 하나씩 다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쉼표 눌러주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떨어집니다. 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한 칸 떨어지게 자연스럽게 얘네가 다 회계서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쉼표 누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 얘네들도였죠? 얘네들도였고, 얘네들도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오른쪽 정렬 쉼표 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다음, 나머지 서식 가운데 정렬했고요.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이 얘기가 참 위험한 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슷한 거 다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예외적인 거 출력 형태 참조해서 보라니까 가장 틀린 게 뭐냐면 일단 너비가 틀리죠. 아까 더블 클릭해서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얘 보면은 여기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좀 맞춰줍시다. 적당하게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감점은 없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넓이 비슷하게 뭐 맞춰도 되고요. 네, 한 14 정도 해줄까? 답은 없어요.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지면 돼요. 그냥 운영 형태도 얘들도 조금씩 이 정도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넘어갈게요. 제목이요, 도형 육각형. 아, 요 얘기하는구나. 요게 제목이에요. 자, 얘를 하는데요, 도형 육각형을 일단 넣으래요. 도형 어디 있냐면요, 여기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요쪽 요 부분에 있을 텐데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쌤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곳에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도형이에요. 도형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도형 엄청 많습니다. 문제에서는요, 육각형이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요거 보고 찾으셔도 되고요, 요 모양 보고 찾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육각형 이번 거는 좀 쉽게 나왔는데 모양이 좀 특이한 거나 그런 것들은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도형 들어가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뭔지. 짠. 그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못 찾겠으면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하나씩 보세요. 하나씩 우리는 육각형이었죠. 여기 있네, 육각형. 그쵸? 육각형 클릭해서 정확히 처음부터 만들어 이거 모양 맞춰주면 좋겠지만 대충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2020년 1분기 쇼핑 매출액 요거를 입력하고요. 아, 일단 뭐 순서대로 가죠. 육각형 그리고 그림자 하래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힌트예요. 이거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림자는요, 얘를 그렸으면 그대로 이렇게 그리기 두고 서식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도형 효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림자 마우스 올려보면 마찬가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는 오프셋 아래쪽. 이렇게 다 보고 알 수 있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뭐였냐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도형 효과 그림자에 아마 이거겠죠. 그쵸?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하면은 이렇게 살짝 그림자 생긴 게 보입니다. 그림자 했어요. 다음
2020년 1분기 쇼핑 매출액, 이거 오타 없이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편집 눌러서 써주시면 돼요. 나는 그냥 붙여줬지만, 여러분 직접 써야 돼요. 타이핑, 오타 없이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다 썼으면 엔터 치면은 안 돼요. 왜? 두 줄 되잖아, 지금.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죠? 두 줄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줄에서 마무리 져야지. 두 줄 되면은 높이가 달라져요, 이거. 해서 다른데 바깥쪽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저장돼요. 이렇게. 됐죠? 자,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글꼴은 굴림이래요. 자, 도형을, 글씨 있는데 말고 도형을 클릭해주면은요, 도형 전체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글꼴 바꾸는 거 여기였죠? 이 화살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써도 됩니다. 난 쓸래요, 그냥. 아이고. 굴림. 이거 오타 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타 나면 안 돼요. 쓸 거면 오타 없이, 아니면 불안하면 골라주세요. 자, 24포인트. 24. 글씨 크기 24. 검정. 글씨 색깔. 여기 색깔 있어요. 요거는 도형 채우기. 페인트통 붓는 거죠. 여기 글씨. 글씨 색깔. 검정. 여기 있어요. 검정. 굵게. 굵게. 짠. 아, 굵게 여기 있어요. 볼드. 자, 채우기는 노랑. 아까 채우기 있었죠. 여기. 채우기 노랑. 선생님, 전 이거 할래요. 얘는요, 황금색이에요. 노랑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 다 올려보면은 색깔 보여요, 뭔지. 노랑은 여기 있습니다. 짠, 노랑. 그쵸? 노랑 채웠어요. 자, 됐어요. 나머지는 또 주어진 게 없네. 그럼 끝? 얘랑 똑같나요? 아니죠. 얘랑 똑같이 주어진, 말하지 않으면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해서, 일단 위치부터, 요 정도? 요 정도? 좀 더 내려가네. 요 정도? 에서, 크기, 오른쪽은 어디야? 2월 매 정도? 2월 매, 그 정도? 될래나? 됐나요? 응, 된 것 같아, 대충. 자, 비슷한가요? 다르죠? 뭐가 달라? 오른쪽, 얘는 가운데 떡하니 있고, 얘는,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얘도 정렬 바꿔줍니다. 정렬, 짠, 가운데. 위아래도, 위아래 보니까 얘도, 얘는 위아래 똑같죠? 얘는 다르지. 위아래도 여기 있어요. 정렬, 짠. 하면은, 대충 비슷해졌다.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직접 푸실 때는요, 하나 했으면은 연필로, 아니 볼펜으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도 했으면 지워주시고 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주셔야 돼요. 했으면 지우고, 했으면 지우고. 이거 어차피 종이, 내가 받아서 문제 풀고 나서 종이 제출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나 가질 거 아니니까 다시 제출해주셔야 되니까 마음껏 낙서하세요. 자,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 이거예요. 결제 돼 있는 요 결제란 작성하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붙여놔서 원본은 삭제하라 라는 거.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버릇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미 SL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아무데나 하면 돼. 여기다 해도 되고요. 여기다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자꾸 엉키고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새로운 시트, 새 시트 눌러서 여기다 만들래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결제, 아이고. 담당 팀, 아이고. 팀장 부장. 쳤어요. 자. 얘랑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일단 아래가 좀 더 넓네요. 아래 넓게 이 정도? 결제 얘는 두께가 합쳤어요. 얘네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세로 글자인데 세로 글자. 여기 텍스트 옆에 보면요 화살표 있습니다. 얘 눌러보면 세로 쓰기 짠. 얘 너무 넓어요. 그쵸? 좁혀주세요. 얘네들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 가운데. 됐나요? 얘 선 있어요. 선. 얘 잡고 전체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짠 하면은, 비슷해졌나요? 네. 어렵지 않죠? 몇 번 하다 보면은 금방 해요. 쌤보다 더 빠를 거라마. 자, 됐으면요. 얘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클릭 복사. 아시는 분은 컨트롤 C 누르시면 돼요. 자, 해서요. 저기 비슷한 부분에다가 오른쪽 클릭. 붙여넣을 건데요. 어떻게 붙여넣어? 결제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으래요. 그림으로 할 그림으로.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요 붙여넣기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요 쭉 밑에서 두 번째 짠 그림 돼 있죠. 얘를 클릭하면은요 얘가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 셀이 아니라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비슷하게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쪽 끝에쯤 그쵸 3 있는 정도 짠 요 정도. 이거 가로 늘리니까 이렇게 글씨 이상해져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가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줄 안다 라는 거 보여주면은 감정 없더라고요. 자, 결제란 했고요. 마무리. 복사기 좀 붙여넣기 했어요. 단, 원본은 삭제하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 짓 하는 거죠. 원본, 여기 있죠, 이거. 그쵸. 이거 오른쪽 클릭, 시트 자체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지워주시면 날아갑니다. 다시 1작업 오시면요.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B4, J4, G14, I14, 얘도 항상 똑같아요.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그림 보면 딱 알겠죠? 맨 윗줄, 그리고 여기, 여기. 항상 똑같습니다. 자, 요만큼 오른쪽 클릭 하지 말고, 아, 오른쪽 쪽에도 있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채우기, 뭐라고요? 주황, 여기 있네, 주황.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주황, 강조 2네요. 주황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황, 맞죠? 클릭. 얘하고 얘도요. 여러 가지 동시에 잡을 때는 누르고 와서 컨트롤 누른 채로 누르면 동시에 잡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면 쉽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주황. 자, 해서 주황도 채웠어요. 다음 유효성 검사. 얘도 항상 똑같죠. H14 여기입니다. 여기 H14 셀에 맞아요. H 그쵸? H 14 그래서 여기에요. 자, 여기에요. 코드 B5부터 B12 코드가 여기 있네요. 요거 그쵸. 직접 안 봐도 돼요. 사실 여기 보면 AL354 돼 있잖아. 이거잖아. 그쵸. 요 내용들을 여기에 목록으로 뜨게 해주는 겁니다. 어딨어. 선택 표시되도록. 얘도 항상 똑같아서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여기에 유효성 검사 할 겁니다.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여기에 요 데이터 도구 보면은요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짠, 클릭. 그러면요 요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이 아니라 우리는 고를 거예요. 목록에서 찾을 겁니다. 원본. 자, 항상 이렇게 뜨는 거는요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내가 원하는 곳 드래그 해주면은 그대로 잡혀요. 어렵지 않죠? 확인 하면은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화살표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그 중에 그림에서는요, 거기에서는 AL354가 돼 있으니까 우리도 AL354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여긴 타이핑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자, 다음 셀 서식 E5부터 E12. E5부터 E12 어디냐? 여기네. E5부터 E12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요 어떻게 하냐면 숫자 뒤에 1000원 표시하래요. 이렇게 7진표 525 1000원 요 뒤에 붙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을요 셀 서식 오른쪽 클릭하면은 셀 서식 있습니다. 셀 서식 아는 분은 컨트롤 1 눌러도 돼요. 자,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뒤에 1000원 붙게. 자, 사용자 지정 가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항상 똑같아요. 요거 샵 쉼표 샵샵 0 이게 숫자 형식이거든요. 요 뒤에다가 1000원 1000원 쓰면 돼요. 그럼 위에 보면은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나왔죠. 그쵸. 예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띄어쓰기 없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C5부터 C12 영역에 분류 하래요. C5부터 C12 요만큼에다가 이름 바꾸래요. 각 셀에는 다 이름이 있죠. 예를 들어 이거 누르면 D6 이거 눌러보면 여기 B8 다 이름에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분류 요만큼을 분류라는 이름을 쓰래요. 분류. 그래서 요만큼을 잡고 이름 바꿔주세요. 여기에 분류 댄고 엔터 치면은 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은 첫 번째 미션은 다 끝나네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함수예요. 짠!